제가 이 소통이라는 화두를 가지고 칭찬과 격려의 장을 만든 이유는 사실 뭐 고객 접점에서 우리가 소통한다는 것이 대단히 어렵습니다. 그리고 또 일희일비하는 경우도 많고요.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해도 그만 안 돼도 그만이 아니라 소비자 통하는 끊김은 소통을 위해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칭찬과 격려를 받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를 14번째로 마련했습니다. 수년째 이어지는 비대면 시대에도 소통 잘하는 기업으로 선정되어 수상의 영예를 누리게 된 기업과 기관의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. 매년 소통이라는 지표로 고객 만족도를 평가하는 목적은 기업 및 기관의 성과를 입증하고 우수 사례를 발굴함은 물론 그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함입니다. 정치를 하는 저로서는 항상 저의 정책이나 정치를 알아주시는 분이 국민들이어야 되고 또 좁게는 저희 송파라고 하는 지역이어야 되는데 항상 소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항상 부족하다고 느꼈었습니다. 그런데 이렇게 또 객관적으로 또 평가를 해주셔갖고 저를 소통 대상으로 오늘 선정을 해주셨는데요. 제가 그 정치를 하면서 소통하는 정치를 위해서 나름 노력하고 또 우리 정치가 대화하고 타협하고 상생하고 싸우거나 다투거나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대화 소통 상생하고 일하는 국회 만들려고 나름대로 노력해 왔습니다만은 사실 제 개인적으로 돌아볼 때 별 성과는 없었던 것 같은데 그걸 높이 평가해 주신 거 감사드리고